정말 놓치기 쉬운 습관들부터 놓치기 쉬운 그런 관리들 진짜 알면서도 안 챙기고 있잖아요. 진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어요. 특히나 아랫배가 찐으로 가벼워졌거든요. 피부 트러블도 진짜 많이 좋아지고 칙칙해지는 이 피부톤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질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숙녀의 필수 조건. 이거 진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 진짜 후회돼요, 여러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럭키 소윤 느낌으로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어요. 소중이 분들한테 조금 더 긍정의 기운을 몰아드리려고 네이클로버 핀도 꼽고 그린코어 메이크업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정말 큰 행복과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이제 영상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 주제는 자기관리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정말 놓치기 쉬운 습관들부터 놓치기 쉬운 그런 관리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정말 보면서 약간 아차 싶을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이 영상에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질건강 관리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첫 번째 순서로 한 이유가 여러분 이 질건강 진짜 알면서도 안 챙기고 있잖아요. 그냥 진류상균 먹고 잘 씻기만 하면 끝인데 생각보다 이 두 가지를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큰 고생을 하시거든요. 저 또한 물론 그랬어요. 그 중요성을 제대로 몰랐어서 학생 때는 바디워시로 막 세정하고 진류상균도 안 챙겨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질건강이 진짜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제가 진류상균을 챙겨 먹은 뒤로 진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Y존 삶의 질 수직 상승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진류상균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먹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두통을 비운 진류상균을 또 정착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나는 최근 들어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질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힘들었다, 그리고 생리 전후에 늘 고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진류상균을 꼭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정착한 제품은 지노마스터 진류상균입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한 통 다 비우고 그 다음에 또 한 통을 다 비우고 이거 어제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새 거를 깠는데 진짜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드시면 돼요. 기존에 다른 제품을 먹다가 이 지노마스터 진류상균을 만나고 진짜 완전 완벽하게 갈아탔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시중에 있는 진류상균들을 보면 질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장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진류상균이어야 진짜 도움이 되는 진류상균인 건데 이 지노마스터 진류상균이 바로 그런 제품이에요.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많은 진류상균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질에 좋은 진류상균은 이런 문구가 꼭 적혀 있어요. 질 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 문구가 꼭 적혀 있어야지만 우리 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진짜 찐 진류상균인 거예요. 이게 시중에 파는 제품들 중에서 일반 유산균이랑 질 유래 유산균은 질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내 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장 건강에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진류상균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이고 가장 소중한 부위인데 이거 잘못 사서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챙겨 먹을 거면 제대로 된 진류상균을 챙겨 먹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이 진류상균으로 갈아탄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 지노마스터 진류상균이 진류상균 중에서 최다 보장 균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래요. 이게 무려 50억이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대박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먹다가 안 먹으면 체감이 될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 50억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쉽게 말하면 소비기한 끝까지 50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류상균을 먹는데 이 위산이랑 담즙에서 녹아버려가지고 장까지밖에 도달을 못하면 정말 진류상균을 먹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진류상균은 위산과 담즙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질까지 진짜 바로 끝까지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이거를 두 통을 비웠잖아요. 근데 한 통 딱 먹었을 때부터 좀 다른가 싶은 게 느껴졌어요. 일단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고요. 먹다가 안 먹으면
먹어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제가 제품을 광고할 때 정말 꼼꼼하게 테스트하는 거를 정말 우리 소중이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양제 제품은 특히나 광고를 좀 잘 안 받는 편이기도 하고 광고를 받으면 한두 달 정도는 무조건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한두 달이 채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빠르게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이게 개인적인 후기라고 해도 유료 광고다 보니까 언급을 못하는 단어들과 어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데 우리 소중이 분들은 제 눈빛으로 제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여성 건강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게 좋은지 정말 제 개인적인 후기를 담아서 정말 광고 없이 그냥 스토리에도 간간히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 스토리를 틈틈이 챙겨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공구 예정도 없고 정말 단순 광고일 뿐인데 우리 소중이 분들의 소중이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약간 라임 그래서 좋은 제품들을 꼭 드시라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질건강에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요 지노마스터 진료상균 꼭 드셔보세요. 제가 질건강이 정말 안 좋았었는데 질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생리 전후의 불편함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좀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아랫배가 찐으로 가벼워졌거든요. 근데 일단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많은 후기들을 보니까 정말 삶의 질 자체가 좋아졌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 효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하게도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삼키기 좋은 정말 조그만 캡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 조그매요. 그래서 나는 알약을 못 삼킨다 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도 부담 없을 만한 정말 조그만 크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점은 제가 진짜 여기서 메리트가 확 꽂혔어요. 요 지노마스터는 분말 형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사실 근데 요게 통이 원체 작고 캡슐도 원체 작아가지고 그냥 어디 여행 다닐 때 요 통 자체로 가지고 다니기에도 부담은 딱히 없어요. 근데 요 분말 형태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어디 2박 3일 여행을 갈 때나 뭐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여행을 갈 때 그냥 그 날 맞춰서만 요 분말 개수만 딱 챙겨 다녀주면 부피도 차지 안 하고 먹기에도 너무 간편하고 그리고 그냥 막 어디서든 까먹었다 했을 때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분말도 가루가 진짜 곱거든요. 그래서 입에 넣으면 사실 물 없이도 잘 녹는 그런 분말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넣고 물 없이도 이렇게 녹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건 이렇게 물 없이 녹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장소에서나 다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노시톨 드시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분말에는 부활료로 이노시톨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 하나 드시면 이노시톨도 같이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맛은 약간 안신 레모나 맛이거든요. 달달한 레몬 분말 맛? 아무나 다 드실 수 있을 만한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건강에 대해서 좀 챙겨줬다면 그 다음으로 꼭 챙겨줘야 될 거 바로 두피 건강. 여러분 저는 머리숱이 정말 많고 할머니, 아빠, 친척분들 다 머리숱이 정말 빽빽하고 많아요. 그리고 저도 머리숱이 되게 많고 모발도 두껍고 이래가지고 헤어라인도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두피 건강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약간 타고난 숱부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좀 뭔가 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두피 순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 안 감고 이러면 모자도 되게 많이 쓰고 공기 안 통하게 비니 같은 거 많이 쓰고 약간 이럴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너무 자주 쓰다 보면 두피에 공기가 안 통하고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서 두피 건강이 정말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모자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도 두피 순환을 되게 잘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제품 케어로는 두피 토닉 제품을 되게 많이 써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라이기를 써서 이렇게 머리를 말릴 때도 아무래도 머리에 열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것도 두피
피순환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열감을 낮춰주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우리가 피부 관리는 진짜 열심히 하고 피부의 열감은 되게 이렇게 낮춰주고 있는데 막상 두피의 열감을 낮춰줄 생각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두피도 피부랑 똑같은 피부이기 때문에 이 두피의 건강부터 챙겨줘야 우리 피부도 좋아질 수 있어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는 항상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가면서 말려주고 웬만하면 미지근한 온도로 머리를 말려주시면서 좀 두피의 열감을 낮춰줄 수 있게 두피 토닉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원래 진짜 그런 거 1도 모르고 살다가 피부가 열감이 안 내려가고 열을 두피에 많이 받은 날이면 피부에 트러블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피 열감 낮춰주고 두피 토닉 제품도 써주고 좀 순환을 잘 시켜줬더니 피부 트러블도 진짜 많이 좋아지고 뒤집어지는 일도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순환시켜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샴푸 단계에서 두피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는 건데 괄사도 좋고 두피 마사지 하라고 나온 실리콘 브러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두피를 군데군데 마사지를 많이 해주셔야 두피 순환이 잘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손으로 막 비벼도 실리콘 제품, 괄사 제품으로 마사지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환이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샴푸 단계에서 한 3일에 한 번 정도 꼭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 두피 건강 또 있어요. 이거 진짜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가르마를 자주 바꿔주는 거. 저 이거 진짜 후회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원래 앞머리가 없는 채로 정말 한쪽 가르마로만 이렇게 고등학생 때부터 쭉 계속 지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르마 모양으로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르마 탈모라고 많이 보이는 탈모예요. 이게 한쪽으로만 진짜 계속 가르마를 타고 넘기다 보면은 가르마가 타진 부위에 뭔가 살들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을 좀 많이 받고 외부 자극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외부 자극으로 인한 탈모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결 방법은 미세하게 매일매일 가르마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쪽 가르마를 항상 탔었다가 그거를 제가 이쪽으로 바꾼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타다 보니까 이쪽도 똑같이 가르마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결단 내린 게 앞머리를 내리자 하고 이제 앞머리를 내린 거고 지금은 이제 보시면 오버 가르마도 타주고 매일매일 이 정수리 가르마를 바꿔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찐인 게 앞머리 있으신 분들도 중간 가르마를 항상 타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햇빛을 진짜 많이 받으면서 중간이 좀 하얗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마를 매번 바꿔주시면서 이 외부 자극이나 마찰을 좀 줄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챙겨줘야 되는 자기관리 바로 괄사 마사지. 괄사로 이 두피를 마사지 해주는 거랑 승모근을 마사지 해주는 거랑 이 목 뒤에를 풀어주는 거 요거를 미리미리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후회가 돼요. 왜냐면 괄사 마사지로 이렇게 두피나 이 목 뒤나 승모근을 살살 풀어주면 1회만으로도 뭔가 목선이 가늘어지고 얼굴 붓기가 좀 빠지고 탄력이 붙는 그런 효과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승모근이 생기기 전에 했더라면 그리고 얼굴에 탄력이 좀 더 떨어지기 전에 했더라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케어를 해줬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온몸이 아프고 결리고 이러진 않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후회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겨드랑이 부분이랑 승모근 부분은 진짜 미리미리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그 부위가 뭉치면서 나중에 더 풀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뭉치는 게 진짜 바로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뭐 시술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귀찮더라도 그냥 바디 로션 바르거나 샤워할 때 바디워시를 쓰고 나서나 아니면 바디로션을 사용할 때 그냥 진짜 가볍게라도 겨드랑이 한 번씩 풀어주고 승모근 한 번씩 풀어주고 목 뒤에 한 번씩 풀어주고 이런 거를 조금 습관화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몇 년 뒤에 나의 이 바디 라인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다음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크림의 중요성. 진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귀찮아서 못 챙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선크림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찝찝하고 아 막 바르면 트러블 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선크림을 진짜 많이 안 발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미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선크림의 중요성을 알고 난 뒤부터는 선케어를 진짜 꾸준히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선크림을 못 챙기겠으면 메이크업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생얼로 있을 때 선크림 바르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집에만 있는데 왜 선크림을 발라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자외선이라는 거는 물론 햇빛에 의한 자외선도 있지만 컴퓨터를 하면서 그리고 TV를 보면서 나오는 그런 자외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 자극으로 인한 노화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크림을 나는 어떤 걸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너무 찝찝하고 트러블이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찾을 때까지 여러 가지 선크림을 써보시는 게 정말 가장 유일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백 관련 영상에서도 선크림은 항상 꼭 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크림이 우리 피부 노화를 좀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외선을 좀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미세하게 하루하루 뭔가 칙칙해지는 이 피부톤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아기 때부터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습관을 꼭 들이시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20대 여러분 꼭 챙기셔야 될 거. 눈 건강 진짜 잘 챙기세요. 진짜 흑갑니다, 여러분. 제가 렌즈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꼈거든요. 라떼는요, 진짜 그 렌즈 5,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싸구려 렌즈 끼고, 렌즈 끼고 자고, 그리고 렌즈 껴야 되는 시간 안 지키고 진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제 눈 건강을 보니까 진짜 안구건조증도 많이 와 있고 뭔가 눈이 항상 단백질이 껴있고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면 눈이 너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잠을 못 자면 이 눈에서부터 안 좋은 게 확 와가지고 피곤하면 렌즈부터 빼요. 20대뿐만 아니라 10대인 친구들도 렌즈 끼는 시간 꼭 지켜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렌즈 끼고 자지 않기 이거는 뭐 누가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렌즈 끼고 자지 않고 가급적이면 렌즈 끼는 그 기간을 맞춰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뭣도 모르고 한 달짜리 렌즈 사가지고 막 3개월 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막염도 너무 자주 오고 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한 달짜리 렌즈도 제가 체크를 못하니까 안 끼고 그냥 원데이 렌즈만 껴서 외출할 때 꼈다가 외출하고 돌아오면서 빼요. 그리고 잠을 꼭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 잘 자는 거는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체 건강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잘 주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훈녀의 필수 조건 바로 이 머릿결 관리인데요. 머릿결 관리 진짜 너무 후회돼, 진짜. 때는 바야흐로 한 8년 전 제가 19살 때 헤어 모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머리가 허리까지 오는 정말 긴 기장의 생머리였거든요. 근데 헤어 모델을 잘못하고 머릿결이 바사사삭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얼태기가 오고 속상해하던 와중에 붙임머리라는 거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붙임머리만 믿고 깝치다가 탈색과 염색과 막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머릿결을 복구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이 머릿결 관리 미리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결 관리를 그때그때 못 해줘가지고 붙임머리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좀 많이 길렀어요. 제 진짜 머리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레이어드. 그래서 붙임머리는 여기까지 옵니다. 어떻게 제가 요즘 머릿결을 케어를 해주고 있냐면 저는 꼭 트리트먼트를 써요. 머리를 샴푸를 해주고 양치를 하는 동안 요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듬뿍 발라놔준 다음에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헤어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헹궈내요. 그리고 또 나와서 머리를 말리기 전에 젖은 모발에 사용하는 모발 전용 팩을 또 써줘요. 그래서 그걸로 2차적으로 머릿결을 케어해주고 이제 그거를 쓰면 이제 열을 보호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머릿결이 좀 드라이게 하면서 덜 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나서 헤어 에센스를 또 발라줍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제 머릿결이 찰랑찰랑 좀 살아나 보이거든요. 그리고 드라이기 써주실 때 따뜻한 바람, 찬바람 왔다 갔다 하면서 말려주셔야 우리 머릿결도 상하지 않고 찰랑찰랑 잘 유지가 되거든요. 머릿결 케어 꼭 20대 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 약간 근데 이거는 반반인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겨드랑이 털이 많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좀 늦게 나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냥 면도기로 밀었어요. 근데 이게 면도기로 미니까 착색이 정말 너무 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었어가지고 면도기로 민 건데 저는 좀 잘못된 방법으로 약간 제모를 해줬었단 말이죠. 털도 더 두껍게 나고 그거를 더 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극이 너무 돼가지고 가려움증도 많이 생겨서 긁다 보니까 더 착색이 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착색을 없애느라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제모를 똑바로 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일찍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를 하시면 그냥
그냥 삶의 질이 올라가실 겁니다. 겨드랑이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나시를 입거나 반팔을 입거나 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늦기 전에 겨드랑이 관리도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대 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챙겨야 되는 자기관리에 대한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놓치는 게 분명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후회 없는 자기관리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제가 공유드릴 게 있다면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늙고 있는 거니까 제가 예뻐지면 예뻐지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건강해지면 건강해지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늘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항상 같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